지역의 벤처업체를 돕기 위한 대구 테크노파크에 유사 수신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 희망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50여일 만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의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화장품 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엉뚱한 것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잇따라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산 화장품이 무더기로 수입이 불어댔습니다. 당장 지역 화장품 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위주의 경산 화장품 산업 지구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화장품 업계에 뛰어들어 17개 나라에 수출을 하며 내실을 다져온 이 중소기업은 최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반년도 안 걸리던 위생 허가가 1년 가까이 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10억 원대의 피해가 난 데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아온 허가까지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조치가 나오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역 화장품 수출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계약을 고의로 미루는 사례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화장품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세 분이나 와가지고 계약 지금 미루고 계약 체결 안 하는데 있고 홈쇼핑 하기로 했는데 캔슬된 뭐 데도 있고.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이 경상북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산 화장품 산업 지구도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곳에 들어설 수출 위주의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신생활그룹의 경산 지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돈을 어차피 중국에서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조금 제재를 받을 수는 있긴 한데. 한중 간 사드 배치 갈등이 한류 금지령인 금한령에 이어 화장품 등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역의 벤처업체를 돕기 위한 대구 테크노파크에 유사 수신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윤영균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의 한 사무실. 벤처 자동차 장비업체 간판이 걸려있지만 연구나 개발 대신 이 장비를 판매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나 적으시나 젊으시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IT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끌어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등 단계가 많아질수록 수당이 높아진다고 유혹합니다. 팀 구성 수당에 1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 그다음에 팀 매출 수당 50만 원을 받은 이후에 공장 출고가 35만 원짜리 자동차 장비를 22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가입 조건인데 다른 사람을 끌어와도 약속했던 수당은 고사하고 아직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유사 수신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큰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다뤄준다 이렇게 하고 차일 피해를 이제 물건 안 다뤄주고 수당도 안 주고 차일 피해를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업체가 대구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건 지난달 초. 실제 자동차 장비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해 서류를 통과했지만 장비 판매 계약을 맺은 회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하는 판매 회사는 인터넷에서 옷이나 잡화를 팔 수 있는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다. 그러면서 우리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도 여기 이 회사가 뭐 대단한 회사 같고.
대구 테크노파크는 취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이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도 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이른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부릅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의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였고 구미와 김천은 최고 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대구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형적 특성이 있어 대기 오염에 취약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인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2006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가운데 총중량 2.5톤 이상이 대상이고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원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우리 이제 지역의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그 노후 경유차만으로 좀 줄여보자고 올해부터 저희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아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겠습니다. 하지만 대상 경유차가 2.5톤 이상이어서 개인 소유의 자가용 경유차량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던데 가령 이제 그 무게만 하더라도 2.5톤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영업용 차들이고 고가에 거래되는 차들인데. 또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적어서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160여만 원의 지원금이 있을지라도 당장에 차는 있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차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폐차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진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대선 출마에 대해 오랜 시간 생각해왔고 이제 출마 결심을 국민께 밝히고자 한다며 오는 25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구룡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상선과 어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최대한 빨리 사고 선박을 육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위로 조명탄이 환하게 바다 위를 비추고 밤사이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홍콩 선적의 원목 운반선 레이크호와 충돌한 친학기 어선 주영호에 탔다가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경비함정 6척과 헬기 2대, 어업지도선과 해군 초계기까지 동원됐지만 사고 해역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기 때문입니다. 원목 운반선과 주영호가 충돌한 건 10일 오후 2시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네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더디자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행여 배가 침몰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최대한 빨리 사고 선박을 육지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 예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기상이 좋아지면 선체 내부 수색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파도가 너무 4~5m 씻어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고 있지만 그 잠수부를 통해서 2~3m 확인한 후에 앞으로 예인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해경은 주영호와 충돌한 원목 운반선을 영일만항 묘박지에 입항시키고 선장과 항해사를 상대로 충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한 우선 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지급한 쌀값을 환수하는 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아직도 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시중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에게 사들인 공공 비축미입니다. 정부는 40kg을 기준으로 지난 8월 산지 쌀값의 93%인 4만 5천 원씩을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이른바 우선 지급금인데 8월 이후 쌀값이 계속 떨어져 확정 가격이 우선 지급금보다 낮은 4만 4,140원으로 최근 결정되면서 농민들이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수 예정 금액은 197억 원, 농가당 평균 7만 8천 원으로 환수 사태는 제도 시행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한 해가 없는데 뭐 농민들한테 돈을 수탈해가는, 뺏어가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절대 이 부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달까지 농가별 반환 금액을 확정하고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물량을 적게 배정하는 등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환수액을 반납받아야 하는 농협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고쳐나 보죠. 그럼 뭐 정 안 주면 어딥니까? 그게 또 문제라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해놓고 왜 농협한테 뜨는 기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했고 농민들은 전국적인 거부운동에 나서기로 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안동시가 시 산하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6급 공무원 2명이 수십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예술의 전당 공연팀장 A씨와 무대감독 B씨는 안동시 내 모 횟집에서 서울 소재 모 공연기획사 관계자에게 24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안동시 서면 의견과 해당 공무원의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고 이해준의 안동시도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1월부터 57마리 야생조류 폐사체 가운데 37마리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4마리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20마리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고병원성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12월로 대구시 동구에서 1마리, 경산시에서 3마리 등 모두 금호강 하천 지역이었습니다. 폐사체 조류 가운데는 비둘기가 10마리로 가장 많았고 청둥오리 6마리, 까치 큰 고니 5마리 등의 순이었습니다. 모처럼 밝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겨울 어수선한 시국에다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 기부 문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구의 나눔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2017 희망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의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를 높이는 사랑의 온도탑. 지난해 11월 21일 2017 희망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51일 만에 대구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 모금액은 목표액 72억 3천만 원을 훌쩍 넘은 83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모금액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45% 늘었고 100% 달성도 17일이나 당겨졌습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부정청탁금지법, 서문시장 화재 9억은 모금으로 인한 성금액 분산 등으로 기부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나눔 열기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5년째 크리스마스쯤이면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을 전한 키다리 아저씨.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을 기부한 아이들까지 각계각층의 관심이 있었기에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12명이 고액 기부를 하는 등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모금액 증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울 때 좀 더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뭐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의 사랑의 온도는 83도에 머물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 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대구 공항 이전을 두고 K2 기지만 옮기거나 10일 전투 비행단만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구시는 무산된 영남권 신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통합 이전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K2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재정으로 이전시키기로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게 돼 대구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오늘 오후 고령군청에서 대구시 등 관계자들과 고령군민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주민 설명회를 갖고 공항 이전 사업의 배경과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고령군의회는 오늘 오전 긴급의원회의를 소집해 대구 통합공항 고령 이전 반대 의견을 모으고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생활인 인권 침해와 비리 의혹으로 공분을 산 희망원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한길 대구구 천주교 유지재단 이사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계산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희망원 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 침해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관계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조한길 대주교가 사과문을 통해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2 전투기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줘야 할 142억 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서울의 모 법무법인 56살 최모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소송에 승소한 뒤 주민 1만 300여 명의 배상금 362억 원을 나누면서 성공보수 28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가운데 지연이자 14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권영세 안동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지만 항소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판단에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실업자는 전년보다 늘고 경북 지역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실업자는 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 명, 7.6% 늘었는데 주로 남자 실업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경북 지역 실업자는 3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 명, 13.2% 줄었는데 남자 실업자가 전년보다 8천 명 줄고 여자는 2천 명 늘었습니다. 2017 대구 여성 신년교례회가 대구 지역 여성 지도자들과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